그런데 이제 사조는 같이 읽어보실래요? 경전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경전덕규 연습을 대강 맞춰서 타력을 통해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자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래서 이 타력을 통해서 다시 자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 경전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이 사조인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것이 돼야야 내가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팔수 되거나 아니면 노예예요. 경전 공부도 그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자력의 세계예요.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내서 자력 경전을 내놓으셨고 우리는 그 타력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자력을 내가 밝히자는 거잖아요. 이 자력을 내 안에 참 내 것을 내가 찾아서 마음대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타력을 통해서 이 자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두연마가 필요하더라. 쉽게 말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얻는다면 이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두연마는 누가 하죠? 경전은 누가 쓰셨어요? 성자가 쓰셨죠? 우두연마는 누가 하는 거예요? 뒷집 아저씨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무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의두연마는. 내가.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의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의두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의두는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잡으라 제가 그랬죠. 제목을 탁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의 포란이라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목의 포란. 그 뭐냐면 닭이, 어미 닭이 알을 딱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심을, 그 의심을 다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도 해보고 분석도 해봐. 그 다음에 직관으로 뚫어도 봐. 그러다 보면 열린다는 거예요. 깨달음 얻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교당에 가서 감정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감정을 얻어라. 근데 교당 내양시에 감정은 있는데 의도가 없어갖고 그걸 뭐 직관에 깨친 바가 없으니까 감정을 얻을 것이 있어야지 이놈의 거. 어? 같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더라. 이게 구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두는 너무 오래 할 것 없어요. 제목을 하나 정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정하면 그걸 쭉 갖고 가봐라. 대신에 하루에 뭐 한때 한 5분씩 10분씩 그렇게 하는 거 좌선 후에 해보고 평상시 일에다가 한번 탁 굴려보고 경전 보다가 거기에 연관되고 하다 보면은 깨달은 것은 꼭 좌선 후에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경전 보다가도 탁 밝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서도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게 품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여기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의두연마를 하면 때가 되면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죠? 그냥 희망을 주려고? 예? 왜 그래요? 정의 등지요. 내가 수양을 통해서 또는 그 연구를 통해서 쭉 하다 보면 내 안에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깨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깨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요것만 팁으로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두는 어렵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 깨쳐, 요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안 깨치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조물주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신분의성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그 참 신기한데 그 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의성을 들이대면 언젠가 그 신을 확인할 때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중요해요. 신이. 오늘 또 누가 왔다 갔는데 교무님 신이 그동안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제가 살아보면서 이제 권위지지에 야는 경험해보니까 얼마나 신이 중요한지 알겠다 이거예요. 믿음이. 마음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자기를 거기다 에너지를 가게 하고 그 마음이 결국 그걸 참 나를 만나게 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안 될 거야. 나는 못 깨칠 거야. 나는 멍청해. 어? 그 어려운 거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될 거야. 확실히 될 거야. 반드시 열릴 거야. 그 생각을 가지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도와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도와준 게 아니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두연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눈이 생기냐? 그 원리를 알잖아요. 대수유무라든가 이런 게 원리를 알고 그게 투둑이 되면 이제 모든 게 감각감상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산경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종경에 보면 산경전 무지하게 나오죠. 여러 가지 뭐 산업부 대지 이야기 나오고 뭐 신문 이야기 뭐 또는 뭐 부호가 송덕비 뭐 해주란 이야기 이게 다 산경전이라는 법문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치와 원리를 얻는 거죠. 그것이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경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두연말을 통해서 원리를 하면 여러분의 경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자력이라고 그랬어요. 거지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론상이요. 철저한 이론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론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론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쌍인데 이런 쌍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산중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들 보니까 다 깨쳤더라. 네? 우리들 깨쳤어요? 막 그랬어. 근데 깨친 걸 모르더라. 깨친 걸 모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두연마는 아까 그 의심 전에 분발심이고 분발 전에는 뭐예요? 신과 서원이더라. 신과 서원이 있는 만큼 비대해서 간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죠? 신분이 있은 만큼 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이 많으면 의성이 많아지고 신분이 적으면 의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비대하게 돼 있어요. 불신도 그래요. 불신 탐욕이 많아지면 나태우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태우치가. 그 질문 그 두 번째 보면 의심권을 적어놓고 연마는 하지만 해오를 못 얻어서 하다가 놔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각사님이 뭐라 그랬냐? 아직 밤이 안 익었는데 어째 밤이 쏙 안 빠지냐 밤알이.
그런 거와 똑같다고 했어요. 때가 있거든. 때가. 그러니까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은 이 생에 조금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전생에 닦은 만큼은 스승이 없어도 닦아집니다, 되게. 스승이 있으면 더 빠르지만. 근데 전생에 닦은 것보다 더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그래야 빨리 넘습니다. 전생에 닦은 사람도 스승이 있으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왜 경전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지 못할까? 이게 아깝고요. 왜 스승의 타력을 잘 활용하지 못할까?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 육조대사에, 당나라 때 육조대사가 계시는데, 남학이라는, 남학해양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냐, 오조도 육조한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육조도 남학해양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숭산. 중국에.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랬어요. 무슨 물건이 왔는가? 하니까 다 막혀버린 거야. 남학해양이. 그래가지고 8년간을 무슨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의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아하! 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다시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육조가 물으니까 남학이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뭔 말하죠? 어느도 다 입정체예요. 무일물 말해 무일물 한 물건인도 아니더라. 그래서 증득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가 그랬더니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럽히지 않다. 따로 가꿀 것이 없다. 다만 이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아끼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으며 나도 또한 같더라. 그 마음자리는 하나더라. 그래서 육조고 밑에 상당히 많은 뭐 청원회 행사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남학이 제일 뛰어났죠. 남학 밑에가 이제 마조 도일이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남학이 가만히 보니까 마조 도일이 찾아왔는데 야, 이 사람 앉아갖고 선만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을 또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그냥 옆에 선하는데 옆에 가서 기와장을 다 득득 갈고 있었어. 이 남학이. 그러니까 시끄럽거든. 짜증나거든. 이게 아니 왜 갈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 나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거울 만들어. 아니 그 거울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네가 앉아 있다고 뭐 부처가 된다는 거나 내가 거울이다. 이거 차라리 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냐 말을 때려야 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뭘 때려야죠? 마조는 수레를 때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남학이 묻습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지금 선을 하는 것이냐 앉아있는 부처를 따라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뭄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지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일종의 공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마조가 그 뒤에 엄청나게 또 큰 도인이 돼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마조 뒤에 임재종이 해서 큰 이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심이 안 걸리십니까? 예? 안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아까 경전 공부하고 의두하는 것이 사치야 사치. 액세서리라고. 그러나 진짜 구도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의심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의 모든 이런 만법들은 치고 치고 들어가고 지르고 들어가고도 보면 도대체 이 뭐냐 하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에서 좀 들어올라다 말아버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고. 그것이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에? 그래서 저 지리산의 물이 저 어디로 흘러가는가? 아, 강으로 가는구나. 저 강물은 어디로 가는가? 바다로 가는구나. 바닷물은 다시 어디로 가는가? 어? 다시 수증기가 되네? 그럼 수증기가 어디로 가지? 아하, 비가 되고 눈이 되구나. 아, 그래갖고 히말라야도 가고 지리산 위로 떨어져서 다시 이것이 있다가 도는구나 하고 그 도는 위치를 의심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고 계속 들어가는 의도가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신분이 있어야 한다. 신분이. 그래서 그것을 그 의심을 끝까지 놓지 않은 정성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의심은 수양과 동반해야 한다. 수양을 하면서 또는 현실 속에서도 항상 까닭이 있어야 해, 까닭이. 까닭이란 말이 뭐 말인지 아시죠? 예?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천하의 멍청이들이더만이. 뭔가를 시키거나 멋있게 하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의도를 걸어야죠. 그래야 개선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의도를 해야 나중에 내가 내 것화 해서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만 나팔 부는 제자가 아니라 대종사님 법문을 의도를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실제 경계에서 막 응용해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냥 어? 떡집 차려갖고 거기다 뭐 김도 넣고 콩도 넣고 팥도 넣고 그냥 온갖 거 집어넣고 녹차도 넣고 해갖고 많은 걸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듯이 내가 실제 경계에서 얼마나 그렇게 낼 수 있다. 의도를 통해서 원리를 알면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